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있고요. 저기는 초가집도 있네요. 어림잡아 약 10세대 정도로 추정되네요. 여기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아주 그냥 환상 속의 그대가 따로 없죠. 오늘 가볼 곳은 일산 끝 파주 경계 덕이동. 예전엔 그저 흔한 외곽 미개발지에 불과했는데요. 최근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여러가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바로 거기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파주보단 일산이지. 소위 일산 프리미엄. 하필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파주인 여기. 그게 떡하니 붙어 심리적인 갭을 벌리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대체 그 프리미엄의 실체는 뭘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답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을로 들어가는 안길은 꽤 반듯합니다. 헌데 양쪽으로 빌라, 공장, 창고들이 빼곡하죠. 차선이 한계라 출퇴근길 정체도 좀 우려되고요. 여기 작은 샛길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빌라, 다세대, 그 사이 간혹 보이는 단독들. 얼핏 지난번 파주 야당동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니, 광주, 오산, 용인 이런 비슷한 데는 어디든 다 있죠. 일단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를 어디로 꺾어도 계속 따라오는 빌라들. 아, 저기 보이네요. 제가 최초 목적지로 잡았던 타운하우스. 근데 저길 어떻게 가지? 이렇게 돌아도 여기선 못 들어가네요.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을 전면은 커다란 공장 또는 창고가 위치해 있고요. 큰 길로 나가기 전 이렇게 크게 도니까 드디어 나오네요. 늘 그렇듯 단지 안쪽은 매우 깔끔하죠. 빨간색 롱블릭으로 아주 세련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아주 그냥 환상 속의 그대가 따로 없죠.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이 내부가 아니라 주변 환경, 입지겠죠. 제가 매 영상마다 턱이 아프도록 강조하는 바로 그 부분. 자, 오래 있으면 혹합니다. 서둘러 빠져나가시죠. 여기는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곳. 이제는 형태만 남은 언덕 능선인데요. 왼쪽으로 작은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길 따라 계속 나가면 쭉 이어지는 공창, 공창, 공창. 저 끝에서 파주와 경계인 동서대로와 만나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한참을 내려왔더니 엥? 갑자기 중간에 논이 나오네요. 여기만 딱 떼놓고 보면 또 광주 퇴촌면과도 이미지가 겹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자꾸 떠올라.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또 하나의 단독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하, 이런, 여긴 아파트잖아. 아까 그 옆길이었구나. 그 길로 쭉 따라와 작은 동산 하나 넘었더니 바로 요런 풍경이. 양쪽으로 논밭이고요. 저 안쪽에 단독마을이 보입니다. 규모는 뭐 좀 작죠. 또 한 구석엔 대형 가건물도 아주 착실하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갔더니 아이고 또 잘못 왔네. 요런 동네는 찾아가실 때 유턴, 후진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작은 오솔길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유명한 맛집 건물이 초입에서부터 반겨주네요. 길은 막다른 형태로 짤뚝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림잡아 약 10세대 정도로 추정되네요. 아, 요렇게 돌았더니 바로 끝났네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파주 한울마을 7단지죠. 자, 다른 데는 뭐 더 없을까요? 듣기론 이쪽에 새로 타운하우스들이 계획 중이라던데요. 뭐 어디에 짓던 이 분위기 크게 벗어나긴 힘들겠죠? 아이쿠, 또 잘못 들어왔네. 차로는 이 정도 보고요. 그럼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다세대 다가구 사이에 우리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입주한 타운하우스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다세대 다가구 빌라 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는 구축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있고요. 저기는 초가집도 있네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빌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뒤로 신동아 파밀리의 4단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 넘어서가 바로 일산 탄현역입니다. 물론 이쪽에도 다세대 빌라들이 많고요. 재밌는 건 이 앞에 논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모습인데요. 마을 중간에는 이렇게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같은 대형 이런 작물들을 심고 있고요. 저 너머로는 가족묘인 듯하죠. 선산이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풍경이 바로 이런 창고 가건물들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다행히 저 앞에 마을버스도 곳곳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 길이 덕이로인데요.
요 뒤쪽으로 가면 파주 교하 방면입니다. 정면에 농협이 아주 크게 있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향은 어디에 있던 모두 남동향, 준수합니다. 위로 큰 길 건너면 운정신도시 동패동이고요. 오른쪽 길 건너면 일산 하이파크시티, 그러니까 양쪽 신도시 사이 정확히 끼어있는 셈이죠. 따라서 기본 인프라 양쪽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은 일산 쪽이 낫고요. 마트는 이마트가 있는 운정이 편하겠네요. 지하철역은 경의선 탄현역이 있기는 하지만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고요. 여기선 오히려 자차가 편합니다. 위로 10분 3.5km만 올라가면 바로 제2자유로 삽다리 IC와 만나고요. 아래로 10분 3.7km만 가면 일산 중심부 대화역과 이어집니다. 호재로는 역시 3호선 연장 계획이죠. 대화에서 끊어진 3호선을 덕이 운정으로 잇는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정부 공약이니만큼 임기 내 추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보신 이 동네 확실히 떠오르는 비슷한 지역들이 많죠. 에이, 저 정도면 그냥 파주가 낫겠다 싶은 분들도 솔직히 덜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역 프리미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인프라부터 학군, 호재, 심지어 가격까지 입지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그게 또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영 헷갈리시면 현장 답사가 정답, 판단은 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꼿꼿이 홀로 서길 늘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